드디어 지옥에 진입했는데 오 53렙이 되었고요. 그렇지. 드디어 지옥에 진입했는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술 피해보다 냉기 저항이 마이너스 5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우 야 됐다. 오케이. 아 변신 플러스 28 하필 변신에 붙었네. 2기 때도 그랬어. 기존의 트랩시는 화염이랑 전기 내성으로부터 살짝 스트레스 받았는데 세컨으로 키우게 얼음 계열이다 보니까 냉기 데미지로 다 부지니까 그게 너무 편했단 말이지. 신났어 신났어. 와 오씨 꺼졌어. 아씨 아! 아! 무서워! 아! 무서워! 아! 내가 이래서 이 텔포가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야. 와, 무섭었어. 오케이. P15가 되었으니 냉파참, 물파참. 오! 뭐야? 이거 벗겨야 되구나. 오 탈론. 와 오 야 주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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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따봐야 되겠다. 진짜 방송 더럽게 안 맞네. 이렇게. 와 잠깐만. 와. 와. 어 조승달 내가 항상 원하는 건 말론 이상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죠? 뭐요? 레자이트의 첫 출포진. 아 2호 레지가 박살나니까 데미지가 훅 들어오는 게 보이죠? 그 모자이크 신은 진짜 강한데 왜 죽는지 알겠어. 어딘가 있겠지. 오, 야. 와, 씨. 야, 야, 야. 何?
야 이거 뭐야? 야 뭐야? 아. 오케이. 이야. 미쳤구나. 원래 대부분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와, 3시간 걸렸어. 오! 야, 이게 스레셔가 여기서 나오네. 아, 204. 오, 쏘쏘하네요. 이제 공포 영역으로 갈 차례죠. 우선은 레벨 80이니까 스냅 하나 껴주고요. 와, 여기 뒤 있었구나. 야, 그치. 이게 드플의 장점이지. 드플이 딱 선빵치기 딱 좋은. 준영이한테 저항 감소가 안 터져도 상관이 없는 게 버즈 푸는 용도이기 때문에 뭐요? 딱히 터지면 좋은 거고 안 터지면 많은 거죠. 오, 오버엑스. 아하. 아쉽네. 와우, 음룬. 음룬 좋습니다. 아! 말루. 3일간의 여정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. 아이템도 지금쯤 거의 다 맞춰진 것 같고, 이제는 레벨업을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공역에서의 플레이를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,